샤이니의 종현 씨가 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종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종현 씨. 아, 예. 잘 지냈어요? 아유, 잘 지냈죠. 지금 오랜만에 또 뵙네요. 대혁이 형. 그래요. 며칠 만이죠? 우리 뭐 며칠 안 됐죠. 뭐.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종현 씨가 이제 네. 퀴즈 이제 뭐 같이 네. 저희가 네. 할 건데 출제를 해주실 거예요. 네. 너무 당황스럽네요. 저는 갑자기 막 이렇게 불러서 하네요. 네. 우리는 또 같은 가족이니까.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호흡을 맞춰보죠. 예. 네, 퀴즈 드릴게요. 매일 밤 10시 FM 89.1 MHz에서 방송되는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는 라디오의 DJ는 성민과 려욱입니다. 그죠. 오늘 퀴즈는요, DJ 려욱의 취미에 관한 퀴즈입니다. 려욱은 유독 이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스튜디오에 팝콘을 튀겨온다던가 고구마 마탕을 만들어 온다던가 이렇게 손수 집에서 이것을 자주 하는데요. 려욱의 취미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하! 려욱이 이것에 관심이 많다고 했죠.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연애, 2번 인터넷 쇼핑, 3번 요리, 4번 스카이다이빙, 5번 클래식 음악 감상. 야~ 아니, 너무 어려운데요? 아, 스카이다이빙에 취미가 많아서 뭔가 팝콘을 튀길 수도 있죠. 마탕을 막 맞아요. 먹고요. 뛰어내리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음악 감상하면서 뭐 먹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뭘까요? 손수 집에서 이것을 자주 하는 거. 노래 듣는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이 기념일이신 분들도 연락 많이 주세요.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가을방학의 취미는 사랑. 미소가 어울리는 그녀 취미는 사랑이라 하나에 만화책도 영화도 아닌 음악 감상도 아닌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취미가 같으면 좋겠다. 난 어떤 취향이 아니라 하네. 주말에는 영화관을 찾지만 어딜 가든지 음악을 듣지만 조금 비싼 카메라도 있지만 그런 걸 취미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좋아하는 노래 속에서 맘에 드는 대사와 장면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흐르는 온기를 느끼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면 선물을 준 화분처럼 웃어 보이네. 미소가
가을방학의 취미는 사랑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 듣기 전에 애청자 퀴즈 내드렸죠. 슈퍼주니어 키스더 라디오의 DJ 저 려욱의 취미에 대한 퀴즈였습니다. 네, 지금 문제 출제만 해주시고 종현 씨는 바로 다 갔어요, 여러분. 조금 이따 다시 올 거니까 좀만 기다려주시고요. 제가 마탕도 만들고 팝콘도 만들고요. 또 최근에 만든 거는 뭐 고구마 라떼도 있었고요. 진짜 뭐 종종 집에서 많이 만드는데요. 제 취미인 이것, 이런 거 만드는 이런 거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지금 여소민 씨가요. 6번 초록창에 려우 검색. 현연미 씨 6번 드림걸 듣기. 그래요. 샤이니의 드림걸 좋죠. 7번 예금 김인우 씨. 여러 가지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전화 연결을 해서 정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전화 연결 키워드는 기념일이었죠. 신청하신 문자 먼저 신청하신 분의 문자를 보겠습니다. 0939님이에요. 우린 중학교 동창생인데요. 성인이 되어 연인으로 발전한 지 300일 됐어요. 축하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먼저 정답 말씀해주세요. 정답은요? 3번 요리야. 요리? 네. 맞나요? 야하, 정답입니다. 네. 그래요. 너무 쉬운 문제였긴 했죠. 네, 안녕하세요. 저기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에 사는 김유진입니다. 아, 유진 양. 네. 네, 무슨 기념일이에요, 지금? 남자친구랑 오늘 300일 됐어요. 300일? 네. 그래요, 그래요, 부럽네요, 네. 슈키라 평소 자주 들으세요? 네, 자주 들어요. 제가 언니들한테도 들으라고 해서 저희 언니도 지금 함께 듣고 있어요. 친언니요? 네. 아유, 그렇구나. 그래요. 아, 참 어떤 저희 코너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수요일 코너를 진행하긴 할 텐데 네. 다른 코너 중에 뭐 재밌다, 요거 탐난다 뭐 이런 코너 있을까요? 저는 맨날 읽어주시는 그 편지 있잖아요.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편지 읽어준 남자? 네. 아유, 유진 양 편지 네?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제 목소리로 읽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우리 김유진 양이요. 맞춰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슈키라 쭉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이렇게 또 유진 양과 전화 연결을 해서 제가 3번 그 요리인 거를 또 맞춰주셨네요. 그래요. 제 취미는 요리입니다, 여러분. 콩과 문자로 정답 많이 보내주신 분들도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을 많이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슈키라가 특별 홍보 주간을 맞아서 태블릿 PC를 잡아라 이벤트를 하고 있죠. 슈키라 애청자 주간 방에 등록해 주시면요. 태블릿 PC를 받을 후보가 됩니다. 추첨 날짜는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18일. 네, 생방송으로 추천하고요. 태블릿 PC 외에 말랑말랑한 그 고무 재질로 된 최고급 라디오 또 드리고 저희가 또 백화점 상품권도 드립니다. 그 외에 뭐 카페라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도 저희가 생방송 중에도 많이 드리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참여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또 그 플레이어K 이벤트도 하고 있는데요. 요즘 플레이어K 들어가시면요. 지금 이 시간 쿨FM에서 방송 중인 프로그램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정답에 슈퍼주니어의 키스더 라디오라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이렇게 몇 분 뽑아가지고 선물 많이 드릴게요. 지금 모바일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저희가 좀 제가 좀 드릴게요. 5350님 우연히 플레이어 케이를 들었다가 응모됐어요. 그리고 2659님 친구 추천으로 듣게 됐습니다. 슈키라 너무 재밌어요 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 두 분께 커피 쿠폰 드리고요. 모바일 피자 쿠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직업상 젊은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자주 듣습니다. 두 분 목소리 정말 좋아요 하신 8007번 쓰시는 분이에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피자 쿠폰 쏠게요. 그리고 생방송 중에 저희가 또 이렇게 많이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저는 네, 노래 듣고 힐링 카페로 돌아올게요. 샤이니의 드림걸.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 눈엔 너무 완벽한 네 모습만 보이는 걸. 회색빛 이 세상에 네 입술만 붉게 빛나. 입을 맞추려던 그 순간 꿈에서 깨네. 슈퍼주니어의 키스더 라디오 수요일 여기는 힐링 라이브가 있는 슈키라 힐링 카페. 네, 월요일은 원래 피곤하고 화요일은 이상하게 화가 난다. 그리하여 오늘 이 수요일에는요 슈퍼주니어의 키스더 라디오에만 있는 이 힐링 타임이 꼭 필요하죠. 지금부터 행복한 힐링타임 시작해볼게요. 힐링카페의 아름다운 두 여성분, 앵그리버드 성대모사도 잘하는 아주 귀여운 제이레빗 혜선씨, 다운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이 수가 필요하죠. 김지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하, 그리고 오늘의 특별 힐링 게스트가 나왔습니다. 아, 이분을 이 자리에 모시기 위해 저희 제작진이 손과 발이 뭐 땀이 나도록
막 두 손 두 발이 다 빌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진짜. 아 노력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뮤직뱅크 1위에 빛나는 샤이니의 라이브 황태자 종현 씨.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 종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 종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종현 씨까지 우리 네. 네 분이 우리 힐링 카페 또 게스트로 나오셨네요. 네. 좀 약간 허전하죠. 성민 씨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어디 가셨나요? 네. 바쁘신가 봐요. 에이, 뭐 어디 갔어요. 네. 아 가셨군요. 다음 주에 오시겠죠 뭐. 올까요? 어. 알겠습니다. 아 지금은 힐링이 필요한 시간인데 우리 힐링 카페 문을 이제 활짝 열어줄 먼저 JJ. 네. 제이레빗과 지수 씨 인사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만났네요. 오늘도 함께 저희와 함께 힐링의 시간을 함께 즐겨봅시다. 네. 태산 씨였고요. 네, 네. 오늘따라 외모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지수입니다. 아 네. 왜요? 아 우리 또 힐링 카페 비주얼을 맡고 있었던 김지수 씨가. 네. 그러게요. 잔뜩 어깨가 움츠러져 있어요. 어깨 피고. 근데 머리가 되게 잘 어울리세요. 그죠 머리스타일 멋있죠. 네, 되게 잘 어울리시고 그래요. 아티스틱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네, 종현 씨도 다시 네. 한번 우리. 아 예, 안녕하세요 샤이니의 종현입니다. 어때 다은 씨 옆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저희 작가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보라에서 카메라 보이는 라디오, 네,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에 제 쪽에 지금 종현 씨가 제 옆에 앉아 계시는데 네, 앵글을 종현 씨 위주로 잡아달라고. 왜냐면 지금 굉장히 지금 오징어 한 마리가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위축됩니다. 아닙니다. 에이 그렇게 하면 자꾸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친구야 난 너를 강하게 기억. 지금 안예나 씨는 다은 언니 부러워요 하셨어요. 그러기도 하겠죠. 네. 지수 오빠랑 종현 오빠랑 동갑이라는 거 아시나요? 친하게 지내세요. 그렇군요. 네, 제가 네. 어떻게 돼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90년생입니다. 저도 말티. 90년생입니다. 저도 말띠예요. 백마띠시죠? 네, 백마띠예요. 백마띠가 난리가 나요. 맞아요. 우리는 또 80년생. 네. 네. 어디 한번 오늘 토끼와 백마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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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현 오빠 혼자 슈키라 나온 건 오랜만이네요. 박예빈 씨. 그렇네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슈키라는 되게 근데 자주 나왔어서 너무 편하고 집 같아서 그리고 또 온이 형이 DJ를 할 때 좀 제이레빗 분이랑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 라디오에서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아, 라디오도 그래서 저는 처음 뵙는 그러니까 지수 씨도 되게 오늘 처음 뵙는데 네. 제가 처음 뵙죠? 라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전 되게 익숙해요. 익숙해요. 그렇구나. TV에서 되게 자주 뵙고 네. 커버한 것도 친하게 많이 지내서 들어서. 이제 친구 되는 거니까. 그쵸. 전 좋죠. 노래도 좋죠. 서로 잘하고. 네. 아 행복한 날이네요. 키스터 라디오 최고. 네. 9022님 자몽 오빠 오늘 스타일 너무 멋있어요. 네. 자몽 오빠가 뭔가요? 자몽이 제 별명입니다. 왜요? 종현 씨가? 네, 제 자몽이 제 별명이고요. 듣기엔 어감이 귀엽지만 자몽의 숨은 뜻은 자리몽땅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왜 갑자기 뜨끔하지? 아니 근데 다들 어떻게... 너무 리액션이 너무 인위적이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내가 진짜 뜨끔했어. 아니 자몽이 자리몽땅이에요. 이런 리액션이 나올 게 아니잖아. 그래요. 방송 리액션이죠. 네, 멤버들이 저 놀릴 때 쓰는 말이에요. 자몽이라면서. 자몽? 네. 좀 짜몽이네요 그러면. 네, 근데 그걸 좀 부드럽게 자몽? 자몽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 수요일에 힐링카페는 여러분의 마음속 상처 모두 힐링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은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마구마구 막 쏘겠습니다. 네, 네 문자번호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플레이어 K는 무료입니다. 네, 네 띠리리. 네, 바로 사연이 네 맞죠?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네. 박소언님의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졸업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 백조 한 달차 여자 사람입니다. 작년 방학부터 집에 있다 보니 이제 저는 집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도가 텄어요. 흐흐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의 눈치가 너무 보여요. 매일 눈치밥을 먹다 보니 자꾸만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해봐도 자꾸 자신이 없어지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드네요. 친구들은 학교에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바쁘게 지내는데 자꾸 저만 뒤처지는 것 같고 축축 처지는 기분이 들어요. 항상 저보고 예쁘다, 잘한다, 칭찬해주시던 할아버지도 요즘 들어 제게 취업에 압박을 주시니 숨쉴 구멍이 없어졌어요. 제가 다시 한번 힘차게 달릴 수 있게 힐링 좀 해주세요. 네, 라고 보내셨네요. 박수원님이 보내주셨고요. 네. 네. 백수. 야, 참 힘들죠, 사실. 주변에서 뭐 이렇게.
그 가족들이 네. 압박을 주면 사실 되게 힘들고 나도 하고 싶은데 일을 그렇죠. 이럴 때는 명절날 가족들끼리 모일 때 가기 네. 싫어요. 아, 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네. 저희는 또 연예인이잖아요. 근데 연예인들은 또 약간 잣대가 약간 TV에 많이 나와야지 유명한 유명하고 이제 돈도 많이 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렇죠. 그래서 명절 때 이제 다 모이시면 네. 그런 말씀하세요. 료기는 왜 TV 안 나오니? 많이 나오시는데 딱 말투가 그 저기는 뭐 좀 안 나온 뭐 딱 말투가 딱 이것이잖아요. 뒤에는 짝 살짝 괜찮아. 그럼 약간 상처받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종현 씨는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사실 개인 활동을 거의 안 하는 편이라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제가 정말 그래서 많이 떨어요. 그래가지고. 카메라 되게 안 올린다. 네, 그렇죠. 그래서 카메라가 저희 앞에 와도 제가 잘 뭐랄까 잘 하지 못해서 못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그렇구나. 라디오가 그래서 저는 너무 편해요. 최고죠. 얘기만 하면 되니까. 네, 맞아요. 그래요. 우리 박수원님도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힐링을 김지수 씨가 라이브로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떤 곡? 저는 박보험 선배님의 UNI를 준비했어요. 21? 네. 야. 예. 예, 뭐 그냥 이게 되게 힐링이 되는 노래잖아요. 외로운 밤이 찾아올 때 살며시 눈을 감고 내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번 주 얘기했던 것처럼 등본을 떼세요. 네, 기억나세요? 아, 등본을. 맞아요. 작은 일 하나에 성취감 느끼기. 네, 네, 등본을 떼시고 성취감을 느끼시라고. 등본을 떼면서 라이브 박수를 쳐야 하겠습니다. 쓰러질 때 절대 흔들림 없이 강한 눈빛으로 몇 번이고 날 일으켜줘 And you 나 힘에 겨울 때 슬픔의 벼랑 끝까지 또 어김없이 찾아와 두 손 잡은 그대에게 난 해준 게 없는데 초라한 나지만 오늘 그댈 위해 이 노래 불러요 Tonight 그대의 두 눈에 그 미소 뒤에 날 위해 감춰왔던 아픔이 보여요 You and I together it just feels so right 이별이란 말은 never 그 누가 뭐라 해도 난 그댈 지킬게 You and I together 내 두 손을 놓지 마 안녕이란 말은 never 내게 이 세상은 오직 너 하나기에 다른 많은 사람처럼 우리 사랑 역시 조금씩 변하겠죠 하지만 제발 슬픔 말아요 오랜 지난 친구처럼 나만을 믿을 수 있게 기댈 수 있게 I promise you that I'll be right here baby Now 해준 게 없는데 초라한 나지만 오늘 그댈 위해 미소 뒤에 날 위해 감춰왔던 아픔이 보여요 You and I together it just feels so right 이별이란 말은 never 그 누가 뭐라 해도 난 그댈 지킬게 You and I together 내 두 손을 놓지 마 안녕이란 말은 never 내게 이 세상은 오직 너 하나기에 외로운 밤이 찾아올 때 나 살며시 눈을 감아요
그때의 숨결이 날 안을 땐 무엇도 두렵지 않죠.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그대를 대신할 수 없죠. You're the only one and I'll be there for you, baby. Yeah. Oh. Yeah. 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좋다. 너무 좋은데요? 너무 오랜만에 지수 씨가 이렇게 땀을 지금 뻘뻘 흘리면서 1절 중간에 틀려가지고. 아니 근데 너무 네, 열정적으로 노래를 네. 끝내셔서 저는 되게 좋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랜만에 김지수 씨가 되게 네. 편하게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잘 어울리지 네. 않아요 또? 그러니까. 되게 자유인처럼. 네, 아, 길거리 맞아. 약사 같은 느낌. 맞아 맞아. 오늘 깜짝 놀랐어요. 지금 프랑스와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아, 느낌이 달라요. 너무 좋은데요? 아, 진짜 좋다, 송현영 씨. 감사합니다. 문유림 씨가요. 지수 오빠 못하는 노래 못하는 연주가 없으시네요. 오빠 자체가 힐링이에요. 감사합니다. 소소리님이 네. 우와 지수 오빠 버전 너무 색다른데 마음이 되게 차분해져요. 너무 좋네요. 네. 제가 원래 신나고 이렇게 멋있는 곡을 되게 차분하게 만드는 그 경향이 조금 있어가지고. 아, 너무 네. 잘했어요. 아니,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예나님이 기타 버전은 처음 들어봐요.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너무 좋지 않았어요? 기타 너무 중간중간 이렇게 멈추는 부분에서 전 정말 소름이 쫙쫙 돋으면서 틀려서 멈출 때? 틀려서 이렇게 브레이크 다운 리핏 될 때 원몰 타임을 외칠 뻔했어요. 라이브의 묘미죠. 우리 전혜린 양이 네. 눈 감고 듣는데 너무 좋다. 앞에 있는 수학 문제 따위 보이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아, 힐링 받고 내일부터 또 열심히 하시면 되니까요. 네? 그러게요. 잠시 접어두세요. 아, 저희 모바일 커피 쿠폰 또 드릴게요. 996 하나님인데요. 저 동생 추천으로 슈키라 들어요. 너무 재밌네요. 열심히 드릴게요. 와우. 쏠게요. 네. 또 0268님이 저는 북일여자고등학교 슬픈 고3 신유나예요. 오늘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아, 정말 슬프네요. 슬픈 저에게 힐링이 필요해요.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립니다. 네. 아, 참 지금 4947님도 오늘 저기 고3 첫 모의고사 봤어요. 네. 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아, 오늘 모의고사를 많이. 비둘기 모의고사.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지수 씨 하나 또 드릴까요? 네? 네. 아, 네, 네. 1423님. 네. 이제 막 새내기가 되었는데 과제에 파묻혀서 너무 힘들어요. 유일하게 힘이 되는 종현 오빠. 저에게 힐링이 되어주세요. 아, 좋네요. 유일하게 힘이 되어 제가 힘이 될 수 있다면요. 아, 굉장한 분이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신데요.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요? 종현 씨가 한 번 더 드리죠. 아, 네. 뭐, 9057님. 오늘 모의고사 본 아, 고3입니다. 네. 모의고사 한껏 마음을 난도질 당하고 지금도 야자하는 중인 고3들을 힐링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참 고3분들 지금 슈키라 많이 듣고 계신데요.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수능 대박. 네, 네. 대박. 수대. 띠리리. 네, 띠리리. 문자가 왔죠. 이번에는 네. 사연이 왔죠. 네, 김혜라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종현 씨가 예. 읽어주세요. 네. 가장 친했던 친구가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동안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던 제 친구, 직장을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프리카로 떠나기로 결정했답니다. 물론 좋은 일을 하러 떠나는 거지만 섭섭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네요. 많이 걱정되기도 하고요. 가족처럼 지낸 가장 친한 친구라 너무 아쉽고 벌써부터 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요. 어딘가가 비어버린 듯한 허한 제 마음 따뜻한 노래로 채워주세요. 김혜란님이 보내주셨고요. 네. 야, 그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렇죠. 친구분이 대단한 네. 또
결심을 하셨고요. 그러게요. 멋진 친구. 진짜 착한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또 봉사활동을 하러 떠나신 거네요. 네. 멀리까지. 근데 이제 않죠. 주변 분들이 참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좀 마음이 허할 것 같아요. 네. 네. 직장도 네. 있으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따지지 않고 뭔가 떠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인데. 맞아요. 오, 좋습니다. 다녀오셔서 좋은 것들 많이 배워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결정을 하셨으니까. 네. 맞아요. 또 아프리카 갔다 오면은 네네. 거기서 있던 이야기 하면서 또 밤을 지새우면 더 사이가 돈독해지실 거예요. 맞아요. 네. 또 기다림의 친구 소중함도 알고. 네, 지금 조금 허하시니까 네. 저희가 종현 씨의 라이브로 좀. 네, 사연하고 되게 어울리는 제목이에요. 네. 너무 어울려요. 깜짝 놀랐어요. 마치 제가 이 사연을 보고 노래를 정한 것처럼. 네. 사실 저희 같이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거든요. 종현 씨랑. 그래서 공연차 갔다 왔는데 제가 너무 종현 씨한테 노래 뭐 하냐고. 네. 그래서 너 많이 하는데 괜찮냐고 했더니 이 곡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소화할까? 난 너무 그 걱정과 기대와 더 기대되는데요. 네. 지금 기대하신 그 곡은 이따 부를 거예요. 지금 들려드릴 노래는 다른 건가요? 지금 들려드릴 노래는 네. 이 사연과 정말 잘 어울리는 제목을 가진 오늘은 가지 말아야 노래입니다. 본인 노래? 아, 제 노래 아니고요. 네. 임세은 씨. 아, 네. 맞아 맞아. 오늘은 가지 마. 네. 오늘은 가지 안 가시고요. 나중에 비행기 갈 때. 알겠습니다. 준비할게요. 네, 라이브석으로 옮겨주시고요. 문자가 많이 도착했는데요. 조혜빈님이 친구분 너무 멋있으세요라고 네. 또 보내주셨고. 진짜 멋진 분이다. 저도 봉사 몇 번 해봤는데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정순 씨. 류수진 씨도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인데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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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장 씨, 좋은 경험이 되기를 화이팅. 마지막으로 신수빈님, 드디어 종현 오빠 라이브 듣는다. 역시 힐링한 라이브죠.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또 사연 안 듣고 또 라이브만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준비되셨나요, 종현 씨? 예. 네, 준비됐습니다. 그래요.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오늘은 가지 마. 오늘만 더 옆에 있어주면
해볼게. 진짜 잘한다. 저희 지금 사실 지금 살짝 좀 얼이 빠졌죠? 아, 네, 저 좀 멍 때리고 있었어요. 네. 아닙니다. 참 지금 종현 씨의 오늘은 가지마 네. 라이브 듣고 네. 왔는데요. 네. CD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네. 야. 물 좀 드세요. 아, 제가 따드리고 왜, 싶네요. 좀 손 떨리는 거 보이세요? 제가 물 따드릴게요. 아니 제가 라디오에서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커버곡을 불러서 왜 이렇게 떨었죠? 되게 많이 떨었어요. 임세훈 씨? 네. 맞나요? 네. 야, 너무 좋다. 너무 좋은 노래여서. 3022님, 오빠 덕분에 오늘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네요. 감사합니다. 저 호! 하실 때 예. 진짜. 무슨 외국 가수가 호! 맞아요. 아, 어, 다은 씨 잘하는데요? 아, 지금 저 칭찬해 주신 거예요? 다은 씨 라이브 잘하죠. 아, 역시 영 DJ. 현연미님이 종현 오빠 노래 제목처럼 오늘은 가지 마세요. 네. 오늘도 내일도 슈키라 와주세요. 아, 그럼 좋겠다. 너무 좋다. 와, 수요일마다, 수요일마다. 그러게요. 최혜수 씨가 종현 오빠 라디오에서 라이브 듣는 거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도. 그죠? 몇 곡 정도 불렀죠? 라디오. 라디오에서 제가 커버곡이 한 70곡 정도 돼요. 진짜? 진짜 많이 불러요. 아니, 라디오, 많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커버곡이 한 70곡 정도 돼서. 근데 저는 되게 연습생 때부터 불렀던 노래가 너무 많아서 그걸 다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불렀었어요. 데뷔 초 때랑 많이 불렀었는데. 어떤 것들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슈키라에서 제가, Because of You였나? Because of You였나 소식을 불렀었어요. 니오의 살짝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뭐 무반주 괜찮습니다 저희. 네네. 아 무반주요? 네. Because of You 그러면 잠깐만 불러볼게요. 가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중간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시작. Want to but I can't help it. I love the way it feels. It just got me so between my head. Fantasy and love is real. I need it when I want it. I want it when I don't. 여기까지 할게요. 굉장히 감미롭네요. 윤미네 씨가요. 역시 김종현이다. 아유, 아닙니다. 자몽 오빠. 네. 와. 와, 멋있다. 아, 오빠가 가지 말라면 가지 않겠어요. 가지 마세요. 1183님. 아, 이게 지금 종현 씨를 찬양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굉장히요. 아, 네. 네. 지금 이제 모바일 네. 쿠폰 저희가 드려야죠. 아, 당연하죠. 라이브 하신 우리 종현 님이. 네, 6381님. 예체능하는 고3 입시생입니다. 악기는 가야금 하는데 요즘 슬럼프가 왔나 봐요. 매번 레슨에 혼나기만 해서 힘도 안 나고 우울해지네요. 오빠 언니들 정말 힐링이 필요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가야금? 매력있다. 똥똥똥. 네. 아이고. 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뒤에 두 개를 안 했으니까요. 네. 뭐 했어도 뭐. 똥똥똥. 네. 여기까지만 했잖아요. 똥이니까. 네. 똥똥이니까. 그래, 모바일 쿠폰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1214님. 저 오늘 민증 만들고 왔어요. 아! 지수씨가 칭찬해주겠네요. 눈에서 땀이 나는 슬픈 고3이지만 뭔가 두근두근해요. 이게 정말
민증 맨 처음에 발급 받았을 때 기억나세요? 충격이죠. 그럼요. 충격. 일단 사진에 한번 충격 먹죠. 그렇죠. 저는 교복을 입은 사진으로 신청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 아직도 주민등록증에 네.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아 정말? 네. 한 번도 재발급을 안 했어요? 재발급 아직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어, 려욱 씨는 중간에 재발급을 한 적 있으세요? 재발급했죠. 얼굴이 달라져서 살이 많이 빠지거나 아니면 살이 많이 빠진 거죠. 네. 뭐 제가 성형수술한 건 아니니까 네. 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한 5년 전 사진만 해도 뭔가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그럼요. 그렇죠. 왜 웃으세요?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 찾았거든요, 그거를. 어디서 이제 구석진 곳에서 찾았는데 안 되겠어요? 네, 그냥 재발급한 걸로 썼습니다. 아, 네. 네, 오늘 또 드릴게요. 혜선씨? 네, 6650님이 재수생도 힐링 좀요. 재수생이라 모의고사도 못 봤지만 하루 종일 떨렸습니다. 아. 마이크폰 쏩니다. 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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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자몽 오빠, 저 지금 속이 뒤집어지고 머리도 어질어질하고 너무 힘들어요. 동민아 힘내 한마디만 부탁해요. 네. 동민아 힘내. 어머! 근데 동민이 0101님.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오빠니까. 오빠. 제가 미안해요. 동민이. 정말 미안. 와! 동민이 개탔다! 야근이 시작되었어요. 이제부터 약 3주간 주말도 없이 야근. 아이고. 어, 벌써부터 피곤한 저에게 힐링 부탁드려요. 8892님. 아, 야근. 커피 쿠폰 드릴게요. 네. 그래요. 커피 쿠폰 지금 마구 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좋습니다. 문자 야, 많이 보내주세요. 참, 오늘 굉장히 종현 씨의 라이브에. 네. 사실 제가 라이브를 준비했거든요. 오늘 기대되는데. 오늘 준비했는데. 좋으네요, 오늘. 아, 큰일 났어요. 아, 왜요? 왜요? 내일 해야 될까? 잠시 이걸 아니에요, 접어두고. 아니에요. 오늘은 하지마.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게 그래요. 네. 여러분들 2부에서는요, 또 저와 또 제이리비 또 기다리고 있죠. 네. 종현 씨도 한 곡 더 있고요. 매도 먼저 만드는 게 나아요. 이제 대박입니다,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아, 지금 문자가 너무 계속 왔어요. 8493님, 자몽 오빠 가장 좋아하는 노래 뭐예요? 네. 한 소절 부탁드려요. 요즘에는 제가 힙합 노래를 좀 많이 듣는데. 힙합죠. 힙합 쪽을 많이 듣는데, 한국에서 한국 곡은, 추천해 줄 만한 곡이 있을까요? As Love As You Love Me. 아세요? 저스틴 비버? 알죠.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저스틴 비버는 저희 종일 들었어요. 동해 씨 때문에 매일 듣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조금만.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love me as you as you love me. 여기까지 할게요. 아 진짜 되게 많이 듣네요. 여러분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힐링 사연들 그리고 힐링 라이브 2부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왜 햇살이 반가울까요? 왜 숲이 고마울까요? 아토세이프 자연이 좋아서 오늘도 아토세이프합니다. 자연에서 온 맑은 생활 아토세이프 친환경 세제도 아토세이프. 3, let's go. 나도 이제 기타 좀 친다네. 다이나톤, 다이나톤 기타. 친구도 해보기 참 쉽다네. 다이나톤, 다이나톤 기타. 26년 악기 전문 다이나톤이 만듭니다. 나의 첫 번째 기타. 다이나톤 기타. 어? 이게 뭐야? 미국인 친구랑 대화 중. 이게 뭔데? 프랑스 친구가 직접 찍어 올린 K-POP 유럽 공연 보는 중.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아직도 몰랐어? 전 세계 친구들과 같이 하는 SNS 2펜팔. 너도 시작해봐. 2펜팔. 그대가 꿈꾸는 하루의 시작은 어떠십니까? 클프와 함께하면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그대가 꿈꾸는 하루의 마무리는 어떠십니까? 클프와 함께하면 하루의 마무리가 달라집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 클프와 함께하세요. Comfortable living for you. 클프. 89.1MHz KBS 쿨 FM입니다. 모구촌 또래오래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 주최 2012년 한국 프랜차이즈 대통령상 수상. 치킨은 역시 또래오래야. 우리 고기 100% 농협 모구촌 또래오래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적이란 축소의 집안일의 고생 직장 상사의 끊임없는 잔소리 심어줄게 그대의 귀가에 속삭여줄게 기스해요 우리 함께 나누고 싶어 이 밤에 느껴요 사람의 넘쳐나는 감성에 묶여 성민과 여우기 전해준 업데링 볼게요 이제부터 너와 내가 주면 성민 여우기 키스더라디오 슈퍼주니어의 키스더라디오 수요일 밤 힐링카페 함께하고 있습니다 힐링카페 JJ 우리 지수씨와 제이레빗의 혜선씨, 다운씨 그리고 오늘의 특별 손님 샤이니의 종현씨까지 함께하고 네. 있는데요 야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네.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야 서울랜드가 벌써 25주년 됐네 벌써? 그때 데이트 기억난다 캐릭터 천국으로 확 달라졌다는데 애들 데리고 한번 가자 그래 그래 아이들이 좋아하는 TV 속 친구들 다 모였다 캐릭터 천국 서울랜드. 서울랜드 엄마 엄마 캐릭터 친구 보러 가고 싶어요 야 아직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항공 호텔 예약해? 그럼 최저가 보상제 항공 호텔 영화 예매보다 간단한 추광석 예약 온라인 투어가 있잖아 어머 전세계 호텔이 만원대부터? 우와 대한항공 아시아나 요금이 미주 유럽 아시아 가는 것은 달라도 항공 호텔 여행은 무조건 온라인 투어.co.kr 우리의 미래는 경제입니다 경제 살리기의 중심은 중소기업입니다. 코바코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국내 방송 광고 할인과 해외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바코와 함께 새로운 경제 한류의 주역이 되십시오. 코바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544-1919 오늘 왠지 땡기는 이 노래 이런 생각 저런 걱정 머릿속이 시끄러워 한 방에 날려줄 멕시카나 즐거움도 외로움도 시간 되면 지나가요 맛있게 삽시다 멕시카나 1577-0008 멕시카나 89.1 KBS 쿨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슈퍼주니어 키스더 라디오 수요일 밤 힐링카페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우리 모바일 커피 쿠폰 생방송 중에도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혜선 씨부터 하나씩 드릴게요. 네, 2800님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응급실 막내 간호사입니다. 열심히 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실 모든 간호사 선생님들께도 힘내시라고 응원 좀 부탁드려요. 야, 파이팅 내시고 네, 파이팅, 파이팅. 커피 쿠폰 드립니다. 네, 6487님. 취준생, 취업준비생, 힐링 좀요. 모의고사 저도 모의고사가 보고 싶네요. 취준생 늙은이한테도 힐링 좀요.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릴게요. 네, 커피 네. 쿠폰 드리고요. 지금 사랑니도 아프고 기분도 처지고 일할 맛이 안 났는데 힐링 카페 들으니까 점점 기운이 나네요. 고마워요, 힐링 카페 454님. 그리고 1215님이요. 종현 오빠 노래 들으면서 갑자기... 맥주가 땡기네요. 아, 그래서 아, 나가서 맥주랑 과자 사왔어요. 아, 맛있겠다. 힐링. 아. 힐링 시간이죠, 정말 맥주. 네. 아, 과자. 술 마셔요? 샤이니도? 샤이니 먹죠? 네, 이제 다 성인이에요. 정말? 네. 아, 그렇구나. 네. 정말. 아. 태민 씨도 성인이죠? 태민 성인이죠. 태민 씨는 뭐예요, 지금? 태민 씨는 지금 스케줄 중이에요. 다른 멤버들과 함께. 아, 정말. 네. 저는 지금 슈키라 와 있고. 요즘 샤이니 진짜 바쁜 것 같아요. 네, 길거리를 저희는 이제 저희는 자주 걸어 다닌단 네네. 말이에요. 예, 그렇죠. 저는 주로 예. 지하철 이용하고 이렇게 많이 예. 걸어 다니는데 네. 굉장히 샤이니 노래 들려요. 예, 많이 들려요. 아, 정말요? 그리고 막 요즘 일이 엄청 하고 네, 바쁘신 분 보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그런 기념으로 샤이니로 삼행시를 아, 정말요? 네. 여기 제가 맨날 네. 하는 그 행시 아. 코너가 있어요. 샤 샤방 샤방 이 이기적인 니 니들 진짜 센스
사연이 그러면 반말을 써서 참 새롭지만 너무 재미있네요. 띠리리 사연이 왔네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박예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전 지금 상해에서 유학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근데 수업이 영어로만 진행돼서 의사소통이 어렵다 보니 자꾸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래서 자꾸 부모님께 전화로 화를 내게 됩니다. 친구들한테는 안 그러면서 자꾸 부모님께만 경솔하고 가시가 박힌 말들을 하게 되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는 진심은 이게 아닌데 아닌데 좀 더 내가 말을 부드럽게 할 걸 하고 한숨만 푹푹 쉽니다. 저 실은 엄마 아빠가 정말 많이 보고 싶거든요. 근데 자꾸만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제 자신이 조금 창피합니다. 힐링 카페에서 부모님을 향한 제 마음을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학업에 지친 제 마음도 힐링해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이게 진짜 저도 어제 녹음을 하다가 딱 녹음하면 되게 바쁘고 정신없고 막 조금 예민하고 예민하잖아요. 힘들죠. 그때 딱 이제 전화가 오면은 저도 모르게 그냥 아 왜 네, 그 부모님한테? 아들 보고 싶어서 했는데 그쵸, 그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그런 생각도 못하고 꼭 끊고 생각하잖아요. 맞아, 네. 왜? 아 아니야 왜 그러는데 이따 알았으니까 좀 이따 전화할게 다 끊어버리면 근데 후회야, 끊고 되고. 나서 진짜 30초 뒤에 바로 아 내가 왜 이랬을까 이게 진짜 자주 생각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중국 상해에 계시는데 또 영어로 이제 수업을 한다고 하시잖아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면 중국어로 이제 친구들끼리 또 대화를 하고 약간 헷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저는 엄마께 조금 이제 요즘에 전화를 드리는데요. 네. 이제 매일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문자톡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엄마가 한 번은 이렇게 오더라고요. 너 이렇게 놀아도 되니? 엄마랑 이제 대화를 너무 많이 하니까 너 이렇게 놀아도 되니? 연습 좀 엄마... 해라. 콘서트 아니니 다음 주에? 엄마가 아버님도 이렇게 좋지만 걱정되는 마음. 되게 걱정을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트 이렇게 아들 사랑해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부모님들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얘기를 뭐 다 하시고 무조건 얘기를 마칠 때는 사랑해 아들 이렇게 하트 사랑해. 보내주시는데. 근데 어렸을 때는 한 두 살 정도 더 어렸을 때 한 작년 재작년 때까지는 저도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했는데 그럼 작년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매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근데 해드리면 되게 좋아해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되게 오글거리고 살짝. 네, 근데 오글거리죠. 아들들은 좀 더 할 것 같아요. 그럴 땐 방송을 빌어서 한마디 하면 그렇죠. 굉장히 묻어가기 좋잖아요. 그래 정현 씨 음성 편지 한번 어머니께. 엄마. 듣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늦었는데 듣고 빨리 주무시고요. 왜 내가 떨리냐? 끝나면 라디오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사랑해 엄마. 또 조현 씨의 또 이렇게 달달한 음성 편지. 엄마 하는 거 당시 제가... 어머니 빙의하시지 마시고. 지금 어머니 빙의하시긴 하죠. 유시우 씨가요. 해외에서 혼자 생활 4개월이 넘어가다 보니 알바도 지치고 가끔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한국의 친구들은 취직 소식도 들려오는데 가끔 기분이 우울하고 그러네요. 남은 기간 잘 지내라고 응원해 주세요. 네. 힘내세요. 해외에서 그러실 것 같네요. 우리 또 KBS가 또 글로벌 또 라디오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해외 곳곳에 계시는 저희 대한민국 분들께 힐링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제이레빗 혜선 씨와 다은 씨가 준비했죠? 네, 저희가 들고 온 곡은 저희가 컴플리케이션 앨범에 참여했던 곡인데요. 특별한 바람이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좀 가사 내용이 어디에 있던지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 곡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자작곡인가요? 네, 저희 곡입니다.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네.
하죠. 잠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아요. 홀로서는 많은 일을 만나요. 생각보다 외롭지 않죠. 나와 같은 누군가와 동행하는 것,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오, 아름다운 우리 바람이 지나갈 시간 속에 잃어버린 꿈이라 해도, 꿈이라 해도 나는 행복한 내 삶의 유일한 사람이죠. 다시 한번 힘을 내봐요. 하고 싶은 일이 많았잖아요. 추억 속의 꿈들을 찾아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배워가는 것. 어, 아름다운 우리 바람이 지나간 시간 속에 잃어버린 꿈이라 해도, 꿈이라 해도 나는 행복한 내 삶의 유일한 사람이죠. 힘내세요.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아, 잘 부른다, 정지수 씨. 와, 눈물 난다, 공감되는 노래예요. 한유진 씨요. 정말 힐링에 정말 딱 어울리는 가사와 멜로디. 종현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너무 좋아서요. 저는 정말로 사실 진짜 너무 네. 그 노래를 들으면서 목소리가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했었어요. 노래 부르시는 동안 우리 둘이 눈을 딱 맞추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아주 잘한다. 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좋아하는 노래 있다고. 네. 요즘 너 말이야 조금만 아 그럴까요? 요즘 네. 너 말이야? 요즘 네. 너 말이야라는 제 너무 좋아해요 진짜. 요즘 너 말이야. 네 그래요. 가사도 너무 좋아서. 예, 춘이 잠깐 겨. 다우 씨. 부를까요? 다우 씨 잠시만요. 왜요 왜요? 너무 그렇게 바로 기타를 좀 빼는 게 있어요. 아니 너무 들려달라고 바로 들려주는. 아니 제가 힐링 카페 하면서 네. 제가 가끔씩 제가 진짜 그냥 반주가 되는 거예요. 아유 너무 지금 너무 행복하다 옆에서. 그럼 후렴을 좀 잠깐 들려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아무 기억이 안 나네요. 다시 너로 돌아가. 와, 힐링 제대로 되네요. 감사합니다. 행복해라.
갑자기 제가 기타를 막 집어든 게 그 찰나가 딱 생각이 나면 되게 부끄럽네요. 근데 네. 혜선 씨 목소리 네. 완전 돌아왔는데요? 아, 네. 아, 제가 한창 감기 걸리고 아, 연말에 또 힘들다가. 오, 지금 완전 청하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소중해요, 소중해. 언니들 목소리 들으니까 특별한 바람이 이루어질 것 같네요, 김다정 씨. 꼭 그렇게 될 거예요. 박혜수 님이 네? 오늘 전 닭이 될 것 같아요. 닭살이 돋을 정도로 잘 부르기 있기 없기. 닭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참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종현 오빠 얼굴에 꽃이 폈네요. 제이빈 씨. 좋은 노래 들으면 얼굴에 꽃이 핍니다. 오늘 정말 좋은 노래 많이 듣고 와서 기분이 좋네요. 오늘 힐링 카페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원래 제이레빗을 알고 있었어요. 네네네. 되게 좋아하는? 그 온이형 라디오 그때 목소리 듣고 너무 목소리 너무 좋아서 그때 찾아봤어요. 그래서 듣고서 아, 노래 너무 좋다. 그래서. 그때 제가 시기질투를 했었어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뜯고 뭘 박자를 뭐 해서 뭐 기타 피아노를 치고 기타를 쳐도 목소리 좋다고. 아, 근데 아니에요. 초콜릿 톡에. 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노래 금방 부르시는 노래 요즘 너 말이야 끝날 때 두 분이서 사실 장난하듯이 대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 맞아요. 오. 그 뮤직비디오에서? 아니요. 그 음원에도 있어요. 아, 음원에도. 맞아요. 그 부분에 목소리가 두 분이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계속 돌려서 그걸 라이브로 해주세요. 아, 라이브 똑같이 네. 립싱크처럼 네. 오늘의 주인공은 네, 종현 씨가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정말 힐링 카페 코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처음 시켜를 듣는데 게다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노래도 들으면서 마음도 안정되고 네. 완전 일석이조입니다. 좋습니다. 5807님 제가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띠리릭 뽀로롱. 또 왔어요. 이번에는 다운 씨 네. 소개해 주세요. 조선영 님의 사연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부엌에서 고소한 냄새가 풍기더라고요. 속으로 엄마가 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으시구나 하고 생각하며 부엌으로 달려갔죠. 근데 아침부터 오빠와 새언니가 와있더라고요. 아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아들 먹이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맛있는 거 한 거야.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어. 사랑해. 아, 진짜 그럼 그렇지. 엄마는 오빠와 새언니가 온다고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제 생일이라는 거를 아무도 몰라줬고요. 이런. 아침에 문자만 연속으로 오는데 모두 다 홈쇼핑, 쇼핑몰, 화장품 가게, 죄다 감동도 의미도 없는 문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몰라주는 내 생일 너무너무 우울해요. 그냥 혼자 케이크 사다 놓고 방에서 혼자 불 꺼야 할까 봐요. 힐링해주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 오빠, 새언니 너무너무 밉다고 꼭 외쳐주세요. 아들만 자식인 우리 엄마 나빠요. 나빠요. 엄마 나빠요. 저희도 노래 불러드릴까요? 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선영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너무하다. 조선영 씨 네. 사연이었는데 진짜 생일 축하드리고요. 네. 야, 지금 오늘 슈키라 애청자 김희수 언니도 생일이에요. 렵기도 몰라주네요. 김연아 씨. 생일 축하해요. 생일인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네요. 제가 오늘 팬사인회 하고 왔는데 네네. 팬사인회 때도 생일이라고 이렇게 하신 분이 많아서 3월 13일이 뭔가 특별한 건가? 그런가 봐요. 네. 생일 축하에 관한 노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많죠. 많잖아요. 그렇죠. 네. 또 이렇게 또 다은 씨 또 바로 또 준비하려고 손은 저쪽 기타 쪽에 있네요 또. 아이고. 뭐 어떤 곡 있을까요? 생일 축하에 뭐 관련된 거? 저는 버벌진트의 축하의 생일이라는 노래 진짜 좋아해요. 들려주세요. 듣고 싶네요. 아, 여자 파트인데요. 아, 잠깐, 살짝만 해볼게요. 네. Happy birthday to you. 나 말고 또 누구. 내 생일 축하. 생일 챙겨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상에 나만큼 네가 태어났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행복해하는 사람도 없을걸. 그리고 종순양이 다녀갔어요. 야, 공기반 소리반이죠 이게. 제목이 뭐죠? 다시 한번. 축하의 생일. 축하의 생일. 버벌진트의 노래입니다. 지금 무슨 노래예요? 무슨 노래예요? 지금 막 올라오고 다들. 있어서요. 종현 씨의 또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 네. 이 사연의 힐링송은 저거든요, 사실. 맞아. 아니, 왜 종현 씨가 지금 앞에 막 죄송합니다. 딱 깔아주시니까 제가 약간 쫄면서 들어가네요. 네. 참 쫄면 땡기는데. 네. 아, 기대된다. 그래요. 아, 참.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그래요. 그 당신이 사랑한 동안에 영화 네. OST죠. 이 노래를 제가 감히 부르네요. 콜드플레이의 The 노래. Scientist. 네. 아, 콜드플레이. 네. 박수 청해 주세요. 네.
여옥 DJ의 라이브는 네. 저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최고네요. 영화 한 편 보는 느낌이었네요. 네. 사이언티스트. 와. 맞습니다. 아, 이 노래를 들으면 네. 예전 생각이 참, 참 많이 들어요. 와. 그래가지고. 참 들려주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요. 아 정말요? 네, 참 여러분들 이 영화 보시고 네. 그 마지막 엔딩 장면에 이 노래가 나오거든요. 참 여운이 긴 노래인데 네. 제가 감히 불렀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아니에요. 너무 지금 시간하고도 너무 잘 어울렸고요. 네. 아, 좀 지금 정 옥향 씨가 역시 력디 전혀 밀리지 않아요. 아, 너무 좋아요. 저도 읽으실 줄 알았어요. 네. 아, 뭐 갑작스러운 건 알지만 력디 사랑해요. 서정민 씨 감미로워요. 김수지 씨 명 오빠 완전 아 멋있어. 어, 하나 읽어드릴게요. 1215님이 리오기 오빠 노래랑 목소리랑 너무 잘 어울려요. 맥주 마시다가 눈물 나올 뻔했네요. 아까 맥주 사셨던 분. 아까 그분이신 것 같아요. 최민정님은 저 집에 가는 길에 역대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길가에 앉아서 듣고 있어요. 반짝 추위도 잊게 하는 따뜻한 목소리네요. 네. 역대 라이브는 항상 최고의 찬사를 보내도 아깝지 않아요. 슈키라 기념일이나 단독만한 라이브 하는데 너무나 좋아요. 현빈님, 장현빈님. 장현빈 씨까지. 그래요. 제 뭐... 잘하는데 노래 좀 잘하셨어요. 조명희 씨랑 또 김지수 씨 또 제 이름이 옆에서 하니까 떨리네요. 너무 좋았어요. 아 근데 지금 정운선 씨가요. 어 오늘 성민 오빠 없어요? 아, 네 이렇게 네. 또 성민 씨의 또 부재를 알려주시는 어, 문자가 저희 너무 왔는데. 잊고 있었네요. 그죠? 성민 씨 너무 원래 없었죠? 너무 잊고 있었어요. 아, 너무하다 진짜 혜선 누나. 다음 주 다 읽을 거야. 아 이러지 마세요. 아이고 저분이 원래 그래요. 나 없을 때도 거절하더라. 아이고 드리링. 네 마지막 드리링. 네 문자가 왔는데요. 네. 지금 조기현 씨가 편지 네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예슬님의 사연입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한동안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혼자 다녔습니다. 그러던 제게 먼저 손을 내밀어준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와 밥을 먹어주고 강의 전에 자리를 맡아주며 제게 정말 잘해줬어요. 전 그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됐고 그 애는 그 애를 좋아하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강의실에서 학교에서 늘 눈으로 그를 쫓게 됐죠. 근데 좋아하게 되니까 예전처럼 편하게 대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 그 애를 대하는 게 어색해지고 그 애가 제게 먼저 인사를 건네도 저는 늘 어색한 인사만 건네게 됐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고백을 해볼까 했지만 끝내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제 우연히 들어간 그의 SNS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그의 상태에 연애 중 이라는 세 글자가 보였거든요. 저는 조용히 인터넷 창을 꺼버렸습니다. 그냥 말이라도 해볼 걸, 고백을 해볼 걸. 너무 후회가 돼요. 그 애는 아직도 모를 거예요. 제가 그 애를 좋아했다는 걸요. 짝사랑만 하다 끝나버린 저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조예슬 씨의 사연이었는데요. 네. 아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애 중이잖아요. 네. 근데 뭐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 시기를 좀 지켜보세요. 정말 너무 아주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아한다면 너무 좋아한다면 사실 마음을 좀 더 굳건히 네. 지키면서 기다려보는 것도 그것도 좀 진짜 사랑이 아닐까. 진짜 아, 그렇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까지 이해할 수 있는 거. 장윤민이 네. 나 자신과 연애 중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외로워서 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 맞아. 보자마자 그냥 인터넷장 바로 꺼버렸잖아요. 네.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요. 연애 중 하고서 맨 조금 이게 아래로 네. 하면 좀 나는 음악과 연애 중 지금 빠져 있는 나우 플레잉 뭐 하면서 종현의 뭐 오늘은 가지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맞아, 그럴 네. 수도 있어요. 사랑은 좀 타이밍이 진짜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하, 모든 일은 타이밍인데요. 타이밍 맞아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타이밍. 아 진짜 이 사연 너무 안타깝다. 고백해 보시지 장현진 씨. 네. 아 어떻게 돼? 고백을 지금이라도 하는 게 어떨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종현 씨. 네. 마음이라도 전해보는 게 왜냐하면 나중에 됐을 때 막 나중에 감정이 좀 사그라들었을 때 네. 후회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남자친구 만약에 그분이 상대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게. 네, 그렇죠. 그분을 위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그게 좀 좋지 않을까. 세 사람 모두를 위해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참. 근데 좀
어렵네요. 요거는 힐링이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 종현 씨의 또 라이브를 아, 들어야죠. 네. 준비하러 갈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노래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이걸 부른다고? 와, 정말 제가 요즘에 이걸 빠져 있어서 이걸 연습해서 한번 라이브를 해보자. 또 이런 곡이었는데 또 종현 씨가 또 이렇게. 먼저 선수를 쳤네요. 맛있겠다. 오늘 아유. 여러모로 저분이 도움이 안 되네요. 우리 DJ, 여러 DJ한테는. 근데 종현 씨 너무 잘하시니까. 네. 어떤 곡인가요, 종현 씨? 아, 이 노래가 프라이머리의 시스루라는 곡인데요. 너무너무 좋아서 한번 불러볼까 했는데, 네. MR에 부르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살짝 혼자 부르니까 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살짝 불시하게 편곡을 한번 해봤어요. 편곡 해봤어요? 네네. 아, 누구한테 부탁 그런 거예요, 또? 아, 회사에서? 네, 제가 이렇게 해보자고 이렇게 해서 또 회사에 A나 또 훌륭하신 분이에요. 회사 또 막 쓰네. 네, 알겠습니다. 있는 건 써야죠. 네, 박부경님 참 저렇게 잘한 친구예요. 저도 좀 써야겠네요. 아 참. 난리 났어요. 지금 기대하신 분이 많아요. 박부경 씨가요. 자몽 오빠 기대할게요. 네, 하셨는데 네.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아는 사람 없네 지루해 앉아있기만 해 바텐더 뭘 마셔야 해 그래 그걸로 저 Cause it's rap 음악 바뀌었네 업템포 그래도 나 여전해 다운템포 아 술은 안 마셔 색깔이 마음에 들어 걸렸어 그때 널 봤어 빨간 스컬 빨간 립스틱 That's a point 넌 저기 있었어 다 듣고 있는 멍청한 여자들과는 달라 I see through you 넌 볼 듯 보이지 않아 에 안타까운 맘에 쳐다만 봤네 See through you See through I see through you See through you Verse 2 요즘엔 되는 일 하나 없네 내일도 일하러 가야 바텐더 한 잔 독하게 줘봐 여기 크레딧 카드 줄게 친구들에게 한 잔씩 쫙 돌려봐봐 한도 초과 그냥 충전 땡기다가 엉뚱한 여자 앵기잖아 그냥 적당히 기좀 부리다가 갈래 밤새는 건 좀 무리잖아 친구 눈피해서 몰래 나가다가 걸렸어 그때 널 봤어 빨간 스컬 yeah yeah 빨간 립스틱 That's a point 넌 저기 있었어 다 닮고 있는 멍청한 여자들과는 달라 넌 볼 듯 보이지 않아 애 안타까운 마음에 쳐다만 봤네 왼쪽으로 일보 앞서 다시 뒤로 네보 앞서 오른쪽으로 윗보 가도 없네 아 다시 앞으로 삼보 나 안 보여 머리는 땡땡 클럽 방은 마치 퇴근 시간에 뺑뺑 사거리 같은 완전 와글와글 그녀 근처에 와글와글 이상한 기분이야 몸이 가벼운걸 취한 건 오 아냐 와 쟤 누구야 너무 괜찮은 걸 놓치면 후회할 거야. Wow.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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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 I see through you.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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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 I see through you. 뜻 보이지 않아 해 안타까운 맘 해. 쳐다만 봤네 See through you See through I see
시뚜루 듣고 왔습니다. 뭐 얼굴 걷던 것 같다고요? 아, 시뚜루. 시뚜루 만들어 시뚜루. 충격적이다. 충격적. 정말 색깔이 정말 다르지 않아요? 다양하신 것 같아요. 참 카멜레온 같아요. 네. 종현 오빠 이러는 거 이러는 게 어디 있어요? 단치기 대박 잘 부르네. 임수현 씨. 말도 안 나오는데 지금. 아니 이게 부르다가 갑자기 마이크 잭이 빠져서요. 그러게요. 아, 깜짝 놀랐어요. 대박 징조잖아요. 아 하면. 진짜. 정말. 아유 마이크 잭이 중간에 빠져버리네요. 아유. 네. 아니 종현 씨 고정 가면 안 돼요? 우리. 좋아요. 조심스럽게 얹어가고 싶어요. 좋아요. 와, 참, 저 어떡하냐. 흑인 소울 창법 장렬. 아이쿠. 네, 정상훈 씨. 김언정님. 종현 오빠는 노래 부를 때 자꾸 목이 없어져요. 귀여워서 미칠 것 같아요. 노래 편곡 그아 감사합니다. 제 집중을 하면 살짝 어깨가 올라가요. 이렇게 목이 사라지는. 네. 아니, 얼마나 연습한 거예요, 진짜? 아, 이 노래는 제가 원래 너무너무 좋아해서. 계속 부르다가 그냥 이렇게 혼자서? 편곡해서 예, 편곡해서 부른 건 어제 처음 해봤는데 좀 잘 묻은 것 같아서 아, 예. 그래요 참 너무 잘한다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 많이 했어요 슈키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진짜요? 했습니다 근데 진짜 박수는 이건 이건 쳐드려야죠. 사실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다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노래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이언트 그 친구가 뭐 목소리가 워낙 그 뭐, 네.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뭔가 따라할 수 없게 되게 스페셜하죠 네. 근데 되게 종현님만의 창법으로 네, 네, 네. 진짜 멋있게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완전 다들 땡기고. 좀... 지금 고정 찬성이요 고정 추천합니다 네. 종현씨 고정해서 트리플 J 함께하죠 아이쿠야. 아 좋다 네. 오, 그러네요 그렇죠 어머 욕심난다 트리플 J 트리플 J 네. 네. JJJ네 네. 그러게요. 오, 좋다. 그 와중에 지금 되게 눈에 띄는 네? 0903님이 종현 씨 그 TH 발음에. 뻔데기 발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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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뻔데기 발음에 낑겨 죽어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시스루. 네. 사실, 시스루 이거 발음을 할 때. 뭔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하다가 네. 반복이 되니까 시트루 네. 재밌잖아요 원래, 가사도 원래 어떻게 하는 거죠 다은 씨? 네, 시트루 시트루 아, 영어 잘하시거든요 아까 휘트루 마트루 시트루 근데 요즘에 시스루가 되게 유명한 게 참 잘 네. 어울리는 노래인데요 요즘에 송혜교 씨가 예. 또 시스루 앞머리를 또 유행시키고 있잖아요 시트루 뱅 그래서 요즘에 죄다 그 머리 다 하고 있는데 네. 와, 노래 잘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와. 근데 사실 그 엑소에 네. 그 디오 씨가 있어요. 그렇죠. 예, 디오군. 디오가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네. 형 이게 노래 요즘에 공유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근데 그렇죠. 종현 씨 얘기가 나왔어요. 또 얘기하다가 종현이 형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아유, 노래를. 아니에요. 진짜. 디오군하고 백현군 네네. 군은 진짜 제가 연습생 때부터 같이 연습 많이 하고 레슨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되게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도 그 친구들 너무 좋아하고 그 친구들하고 제가 앨범 준비할 때 한 달, 두 달, 세 달간을 거의 연습실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레슨 해준 거예요? 네. 애들을? 네. 저도 근데 같이 많이 배웠죠. 그 아이들 소리 들으면서. 종현 씨 나도 좀. 종현 씨 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조심스럽게 아니, 지금 아니에요. 나도 얼마면 되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얼마면 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욕심나네요. 그러게요. 네. 네. 어쨌든 우리 종현 씨의 노래까지 잘 들었고요. 네. 우리 오픈 연결 잠깐만 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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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죠? 네. 와, 종현 씨 노래 어땠어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힐링 카페 또 우리 김지수 씨, 제이랩이 종현 씨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예, 재밌나요? 네. 아이고, 추우실 감사합니다. 텐데. 네. 그래 날씨가 감사합니다. 좀 많이 추워졌어. 네, 추워요, 지금. 그래 추운데 좀 이 노래 덕분에 좀 약간 열기가 네. 또 후끈 달아오르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 들면서 여러분들 끝까지 즐겨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이고, 뭐 그래요. 아, 지금 저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들은 그 시트루 때문에 지금 굉장히 뜨거운 네. 네. 막 흥분돼 있는 상태예요. 흥분한 상태인데 저희는 마칠 시간이에요.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시키라. 한 시간 더 해야죠. 지금 정지수 씨요. 성민 오빠는 어디 가셨어요? 아니, 도대체 누군데 자꾸 이상하다. 왜 진짜 다 말할 거야, 진짜. 그래, 오늘 지수 씨 어땠어요? 저 너무 재밌었어요. 약간 자극되죠? 아니요, 충격적으로 그냥 재밌었어요. 충격적으로 재밌었어요. 충격적으로. 네.
저는 종현 씨 덕분에 그리고 지수 씨 덕분에 네. 제이레빗 덕분에 아, 노래 연습 많이 해야겠다. 아,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 저는 틀리면 안 되겠다. 이, 생각, 이 생각을 많이 느끼고. 그런 거.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좀 노래 욕심 나는 하루였어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종현 씨는 어땠어? 저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고요. 소리 들으면서 저는 되게 노래 부르시는 분들 부르시면 소리 막 집중해서 이렇게 듣거든요. 아이고, 오늘 근데 되게 많은 걸 배워가서 아, 정말 또 너무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감사해요. 제이레빗도. 네, 저희도 또 되게 다양한 장르를 네. 해보고 싶은 욕심이 마구나네요. 아, 그죠, 네. 오늘 또 들으니까. 네. 요런 또 얼반이라고 하는 네. 얼반 소울 약간 R&B 쪽도 좀 파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네 분 보내드리면서요. 우리 김지수 씨의 노래 들을게요. 사랑, 그건 거짓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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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상자 위에 쌓이는 먼지 속 기억은 한 번에 닦아내므로 새 것이 된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자던 굳은 다짐은 한 잔의 능청으로 또 멈춰버린다. 잔잔히 터져버린 이 못난 가슴을 시간도 해결하지 못하니 아프고 그립다. 그랬구만 많이 부족했구만 변치 않으니 정말 모진 거구나. 거짓말 너에게 듣고 싶은 끝나지 않을